가진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대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 생긴 건 구리게 생겨가지고 중2별 스멜 심하게 났는데. 자, 간피. 자, 4천원 간피가 승부를 걸어왔다. 클래피를 내보내는 간피. 아후, 이 열쇠 포켓몬. 자, 화염방사. 다음. 어서와, 나 시간 없어. 데코파스 꺼져. 너도 한 방이다. 열풍. 어머나. 맞아, 이 녀석 옹골참 있지 않나? 아니구나. 오케이. 킬가르도. 한 번 더 화염방사. 아, 이 방어 쓰는 녀석들이 정말 싫어요. 자, 아, 교체할 필요 없죠. 당연히 순수하게 키웠죠. 말씀이라 겁나 힘들었겠네. 어, 노력이 가상하다. 어, 잠깐, 드디어 인파이트? 어, 야, 괴력 버리자. 이제 더 이상 쓸 거. 어, 뭐라고? 느낄 수 없다고? 칼춤 버려야지. 그리고 누가 누구 보고 형이래. 나 너같은 형 둔 적 없어. 나 동생밖에 없거든, 군대간. 누가 누구 보고 형이래. 형이 형다워야 형이지. 아, 칼춤 아깝네요. 아깝긴. 자, 다음으로. 자, 수문의 방. 이건 딱 봐도 무리겠죠? 풀로 싸워야 되나? 얼음 드래곤? 그렇다면 점포 써야겠네.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뭐 레이튼 아니면 진여 신전생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 방송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렇게 어그로 끌지 말고요. 애들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방송한 지 3년 정도 됐거든. 저런 애들은 차고 넘쳐. 아, 나도 게임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저렇게 입으로만 게임하는 애들보단 나. 왜냐면 난 이거에서 돈이라도 벌거든. 많이 못 벌지만. 거기 당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포켓몬 승부는 예술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병신아, 야, 너 동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예술이냐? 너 그린피스에 신고한다. 아니요? 이 어리석은 것! 뭐래 이 병신이! 위장에 음식을 채운 것!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요리사가 왜 있겠어! 먹으면 없어지더라도
보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요리사의 마음가짐이야.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지미. 사천왕 증미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 블루스터를 내보냈다. 자, 가라. 게이네아, 아, 게이르네아스. 아우, 내가 이름 붙였지만 정말. 자, 그렇다면 문포스로 잡아줘야겠네요. 아, 이 물이. 아, 진짜. 얼음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예, 이번 컨셉, 이번 포켓몬 컨셉은 프랑스죠? 갸라도스. 야, 야, 기아라, 기아라도스. 갸라도스 메가지나 별로지 진짜 좀 구리던데. 나는 무슨 암만 커져가 뚱뚱해져가지고 무슨 애벌레 본 번데기 보는 줄 알았어. 이런 씨 망했어. 벌써 날치 새끼가. 자, 문포스. 아, 춤추지 마. 너 허리 나가면 큰일 난다. 좋아, 좋아. 폭포 오르기라니. 아우. 어, 다행이야. 자, 거북 손데스. 자, 일단 이상의 꽃으로 바꾸자. 가라, 이상의 꽃. 자, 꽃보라. 그렇지. 자, 다음 아쿠스타. 아니, 이 아쿠스타라면 불가사리 아닌가? 그래. 야, 이슬이 포켓몬이잖아. 이런 치유를 15년, 20년, 20년대 고자로 만들고 있는 무서운 년. 그래, 이슬이의 포켓몬이지. 자, 사천왕 지미와의 승부에서 이겼네요. 이제 한 마리만 남았네. 머지않아 사라져버리더라도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지 뭐래. 포켓몬 리그라는 코스도 앞으로 사천왕 한 명만이 남았네요. 강한 승부욕을 발휘하여 남김없이 다 음미하세요. 이번 포켓몬 컴셉은 중2인가? 중2병인가? 좋아, 가보자. 좋아, 이제 챔피언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마지막 이거야. 용문양의 방. 야, 쓸데없이 판타지스럽네. 아우, 향 피우지 마. 나 향냄새 정말 싫어하거든. 오, 야, 인상 좋아 보이는 아줌마다. 그딴 거 없습니다.
인상만 좋아. 자, 드라세나. 이렇게 웃는 게 진짜 무서워. 꿈도 희망도 없거든. 자, 개인을 해놨어. 자, 문포스를 계속 써주면 되겠죠? 자, 문포스. 자,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 아우, 똥 싸지 마, 입으로! 이게 확실히 염증이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 아, 독이, 아, 독까지. 이번에 일주일 정도 목이 아팠잖아요. 아우, 입냄새가. 야! 약 쓰지 마, 이 약재가! 문포스. 아, 이런, 망했어. 취약이야. 약을 쓰는 수밖에. 아, 독 때문에 망했어. 난 끝났어. 어쩔 수 없어. 아우, 근데 이거 좋은 느낌 같아. 좋은 느낌. 아, 그래요? 일단 좀 체력 떨어지면 다음번에 회복약을 쓸게요. 자, 문포스. 그래, 한방. 이런 순명감쪽같이 생겨가지고 한방이었어. 음번. 이름이 묘하다, 음번. 아우, 야, 잠깐만. 박쥐 드래곤인가, 이거? 한 번 더 문포스. 위험할 것 같다. 아니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풀이 죽어! 기술을 못 쓰는 건 뭘 풀이 죽어! 이 폭대기 같은 게. 드디어 회복약을 쓸 때가 왔군. 이런 박쥐 드래곤 같으니. 아, 야, 잠깐만. 아, 깜짝이야. 자, 이걸로 끝내면 돼. 자, 챔피언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좋지. 어디 서접한데. 자, 크리만. 자, 이 녀석 막 끌내면 된다. 야, 근데 챔피언은 타입이 뭐야? 뭐 갖고 있어? 좋았어. 루기오 레벨 56.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짬뽕이, 아, 당연히 짬뽕이겠지. 근데 종류가 뭐 있냐? 아,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있냐 이거지. 저 마음에 좀 뭐야. 그래, 나 이제 챔피언 되는 거야.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번치콜을 쓰겠다. 자, 드디어 문이 열린다. 자, 세이브하고 챔피언을 향해 달려가보자. 자, 가보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코추. 걱정 따윈 없어. 잠깐만. 아,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이럴 수가. 포켓몬 OST가 멜론에 없다. 거지 같은. 자, 드디어 난 챔피언이야. 자, 얘가 챔피언인 카르네. 아, 난 원래 오리지널 포켓몬 이거 하고 싶었는데. 꺼져. 오리지널 포켓몬 부금이 없네요, 멜로네. 틀어보고 싶었는데. 내 꿈을 위한 여행, 이거 이건데. 내가 아닌 더 포켓몬 부금은 이건데. 이런 진짜. 자, 드디어 챔피언과 만나게 됐어요. 자, 포켓몬 챔피언, 리그 챔피언 카르네. 오, 예쁘다. 야, 너 내 거 할래? 너 나한테 지면 내 거 해라. 자, 루차블이 나왔네요. 자, 브레이브버드 쓰면 되겠어. 안되나? 괜찮아, 어차피 랩발로 밀면 돼. 왜냐면 난 레벨 81이니까 아이고, 플라잉 플래스 이거 센데. 아유, 오, 괜찮아, 죽지 않아. 랩발로 밀어버린다. 다음 녀석 나와. 경고라스 좋지 않습니다. 드래곤이구나. 스카이 엎어 쓰면 되겠다. 그렇지. 나 가속이거든, 특성. 넌 나한테 잽이 안 돼. 스카이 엎어. 자, 불꽃 사다구. 사다, 사다, 사다구. 자, 미끄레곤 그대로 싸운다. 야, 이거 통신으로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자, 한 번 더 어퍼컷 쭉 날려주지. 이거 뭐 호구야, 챔피언이 아니라. 미스트필드가 안 좋은 거였나? 굳이 배울 필요 없겠네요. 아, 왜 기침이 심해지지? 아, 참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너도 공룡이냐? 너 공룡? 나 플레이즈 블레이브 블레이즈 킬. 좋아. 아, 참기가 쉽지가 않네요. 랩발 랩발. 펌킨이 잡을 곳. 어? 맞지 않았어?
고스트 타입이 추가됐대. 뭘 추가돼? 자, 블레이즈 캐. 그렇지. 엄마 나 챔피언 먹어 이제. 한 마리 남았어. 가디언. 그래 이 녀석. 플레이어 드라이브. 어 잠깐만 저 녀석도 메가진화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자 관장도 잠깐만 챔피언도 메가진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웨올프님 초콜릿 9개 고마워요. 그럼 뭐의 한방인데. 좋아 난 드디어 챔피언이 되었다. 드디어 어? 뭐 조금 뭘 함께 해. 너도 나한테 관심 있니? 너도 나한테 관심.. 잠깐 어딜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여간 이놈의 인기란. 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나의 인기를 음미하러 가자. 전당 등록. 그래요 명예의 전당이네요. 드디어 자 이 멤버가 그래 영원히 기록되는 거지. 전당 등록을 축하합니다. 펀치코 짜파구리 이상했군. 게이 구마르 게이 르네아스 루게이오 리얼프님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자 포켓몬 리그 챔피언을 축하합니다. 좋아 드디어 나는 챔피언이 되었다. 자 7분만 더 눌러주시면 추천 1500개가 되네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며칠 후 칼로스 지방을 지켜낸 포켓몬 트레이너들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르시티로 모여들었다. 야 엔딩이 쓸데없이 커. 퀄리티가 뭐여 뭐여 영웅이야? 친구들 야 친구들 뭐야 내가 혼자 지켰는데. 야 나 혼자 이 세상 지켰거든. 굉장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희를 축복하고 있어. 자 칼로스 엠블렘 이걸 플레이어단과 싸워준 너에게 줄게. 너희는 정말 최고야. 칼로스를 대표해서 내가 감사의 인사를 하지. 고맙다. 오 잠깐만 저 녀석은 3m 나와 싸워줘. 뭐야 뭘 싸워. 아, 자 포켓몬 트레이너 에이지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니 지금 연결된 리세트로 캡처가 오류가 나가지고 화면이 순간적으로 끊겼어. 너 뭐야 이거. 아 얘는 물로 싸워야 되는데.
편 바꾸죠. 아 엔딩 장면에서 씨, 중요한 장면에서 하필이면 또 가끔 이게 USB로 연결하는 거라 뻥날 때가 뻥날 때가 있어요. 뻥날 때가. 자 너 특별히 내가 하이드로 펌프로 입에서 오줌 뿜기. 좋아. 골구르. 골루구는 뭐니? 강철인가? 바위의 고스트라고? 자, 한 번 더 하이드로 펌프 한번 일단 써보자. 뭐야 존나 약해. 신보라. 자 너한테는 특별히 하이드로 캐논. 뭐야 마지막 보스네 존나 약하네. 덩치값이라. 웃지마 정들어. 싸워줘서 고맙다. 이제서야 나를 버릴 수 있겠어. 최종병기를 만들고 와서 슬픔에 사로잡힌 나를. 돌아왔다 포켓몬이. 원래 이 남자가 3000년 전에 이 포켓몬이 죽어가지고 빡쳐가지고 이거 살일 장치를 만들었다가 그걸 잘못 써 악용해가지고 수많은 포켓몬과 인간을 죽였죠. 플라이트 이 녀석도 로리콘이었어. 3000년 만이구나. 그래요. 저게 3000년 전의 세상을. 자, 그의 포켓몬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진심으로 포켓몬을 사랑했던 그 시절로, 그 시절의 그로 돌아오기를. 저 에이지가 3000년 전의 왕이었죠. 3000년 동안 계속 성장 발육해가지고 키가 3m가 넘었어. 1년에 0.05cm 정도 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포켓몬 스토리는 괜찮네. 나쁘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크레딧 끝나고 뭐 또 있겠지.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그래요? 엔딩 크레딧에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구만. 그렇군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진 여신전생도 하고 동물의 숲도 하고 할 게 많다. 레이튼 교수도 하고 또 신작 나오면 또 신작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나 근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신전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글쎄요, 몬스터 헌터는 소식이 없네요.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아, 튀어나와요지. 이번 작품은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풀어야 돼서 일단 할 건 많아.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야, 역전재판 5도 자막 방송 해야 돼. 자,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은 하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BJ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예고만 나왔잖아. 이번에 다이렉트는 닌텐도 다이렉트 나와야 봐야 알지. 아, 이게 노래야? 음악이야? 야, 이거 뭐 가이드 보컬 없어? 우주의 한편 그시 어우야 저 아 뭐야 이 가사가 씨 어우야 우글거려서 도저히 못 부르겠어. 가사가 우글거린다. 너무 엄청나네요. 아무튼 꽤 감동적인 엔딩이었어. 감동적이지. 진리가 있을까? 지면 뭐 지는 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아, 정말 오늘 끝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늦게 끝냈다.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찍 해서. 밑에 불어가 깔리네, 그러고 보니까. 밑에 불어가 깔려요, 불어가. 또 이러도 깔리네? 야, 쩐다. 키세키 기적. 자, 포켓몬 X. 95년부터 2013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네버엔딩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래요.
이 망할 놈의 게임이 끝나질 않아. 이제 지옥 같은 노가다가 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자, 미르 스테이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자, 플라타느 박사. 자, 그리고 일단 우리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이, 야, 사나, 야, 끝내려는데 나오면 어떡해. 왜, 나한테 고백하려고? 포켓몬을 교환하고 싶다고? 어, 이제 스타팅을 하나 더 주는구나. 자, 교환을 하자는데. 자, 이거 받아. 이거 외국인도 안 받아가던 거야. 특별히 너한테 줄게. 이렇게 사기 쳐먹는 거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자, 산으로부터 푸오뽀가 전송됐다. 푸오뽀를 키워야죠. 자, 일단 리포트를 기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당분간 포켓몬 트레이너 용인양의 모험은 끝이 나겠네요.